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다 특별히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다 했는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수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명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박성태 PD입니다. 김건희 친척 A씨 12시간 녹취록 7번째 방송입니다. 대한민국 무너져가고 있죠. 이런 대한민국을 되살리고자 독립투사 저희가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독립운동한다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의 소리 이명숙 씨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씩씩하고 당당하게 어떠한 외압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는 민생경제연구소 임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네. 별일 네. 없으시죠? 예, 네, 아직은. 네. 아직은? 별일 있잖아요. 아니, 뭐. 고소고발 당하시고. 예, 네, 그것 때문에 주위에서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예, 네, 근데 뭐, 아직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다. 예, 예. 네. 아. 저는 또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아끼는 분들이나 이렇게 정치 색이 전혀 없는 분들은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아. 왜 이런 데 참전해서 예, 예. 그냥 이렇게 험한 데 참전을 했냐. 예, 괜히 이제 너는 이렇게 가족, 가정도 있는데 괜히 뭐 너 압수수색, 장난으로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야? 뭐 너 괜히 어디 가서 뭐 조사받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근데 저는 국민들이 이런 인식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제가 여기서 뭐 잘못했나요? 그렇죠, 그렇죠. 보도한 거 옆에서 진행 같이 하는 게 네. 이게 잘못됐나요? 이게 네. 뭐 성역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왜 사람들의 인식이 너 괜찮냐고 묻는 거 이거 자체가 이미 공포를 공포 정치가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그게 반증인 거죠. 네. 네. 아니, 저도 뭐 말이 안 되는 저도 뭐 잘못한 거 있나요? 네. 그러니까. 취재한 거를 취재물을 시청자들한테 보도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기자치고 너무 귀엽게 생겨서 그게 좀 보기에는 좀 그럴 수 있죠. 손금을 뿌리쳐서 그런 겁니다. 아, 네. 오늘은 머리를 위로 네. 안 세우고 네. 정말 오늘 귀여워 보여요. 네, 지적으로 보인다. 오늘은 순둥이 같네요. 아, 지적으로 보면 범생처럼 보여요. 네. 아,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드디어 마침내 김건희 가족 얘기가 나옵니다. 네. 친척 A씨 녹취록에 보면 가족들이 평상시에 뭘 하는지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혹시나 그 가족들이 이권에 개입된 게 아닌지 네. 그런 의심되는 정황들이 녹취록에 다 들어있어요. 네. 자, 지금부터 녹취록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 최은순 씨 그 골프장 얘기했었잖아요. 네. 돼요. 그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건 골프장. 가평에 있는 거야. 아, 누나 누구한테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얘기 누구랑 저 통화하면서 근데 그 얘기 들어서 골프 같이 쳤다고 그러더라고. 최은순이랑 법인 회사에서 갖고 있는 건 회원분이라고 하더라고. 아, 최은순 법인 회사? 아니면 다른 사람 법인 회사? 아니 법인 회사. 그러니까 그 걔네 그 가족 법인 있잖아. 아, 그렇지. 그게 맞아. 그리고 걔네는 경호를 안 쓴대. 경호 안 쓰고 그냥 다닌다 이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경호가 안 붙은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 심해라고 자기가 그랬는데 친구랑 넷이서 쳤다고 그러더라고. 아, 친구랑? 그래요? 나는 애랑 그 진행이 동생이랑 걔네 엄마랑 걔네 엄마 지인이랑 넷이 쳤는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이 얘기를 풀어가려면 네. 일단은 김건희 가족 관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예. 김건희 박사, 이명숙 기자. 네. 사남매가 있고요. 예. 87년도인가요? 80년대 중반 때 후반 때쯤에 이제 김광석 씨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최은순 씨 예, 그리고 맨 위에 첫째가 김지영 예. 언니네요 그러면 김건희 언니 언니 네. 그다음 둘째가 김진우 예, 지혜서 건설 출신 네. 셋째가 김건희 넷째가 막내 김진한 아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아 그럼 예. 이남이녀 그렇죠 이남이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예 80년 중반 후반쯤에 돌아가신 걸로 그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예. 최은순 예. 할매 예 할매하고 녹취록 들어보면 최은순과 김건희 동생 이제 김진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이 골프 치러 다닌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 아마도 최근 소식 같아요 지난해에 이제 그분과 통화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가족들이 뭐 일상생활을 즐기지 말란 법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가족들이 굉장히 또 수많은 범죄 의혹에 네. 연루된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 골프 치러 다니는 거 이해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치고 싶어도 뭐 좀 자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일반 사람도 아니고 사실상 그 어머니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여러 범죄 의혹, 예를 들어 주가 조작 문제라던가, 그리고 실제로 뭐 양평 공흥진구 문제, 그 다음에 무슨 요양병원 부정수급, 그 부정수급 때문에 실제로 감옥도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딸을 생각한다면 더 자중하고 더 티를 안 내고 더 뭐 다른 쪽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해야지 그렇게 뭐 한가하게 골프 치고 다니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 문재인 대통령 가족은 죄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아드님 있지 않습니까? 문준용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이 이제 예술을 하는 아티스트예요 그러니까 공간 아티스트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직업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야당 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게 어떤 공모가 나왔습니다. 예술인 공모. 거기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실력이 좋으니까 상을 받고 상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특혜니 뭐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정당당하게 본인 실력으로 공모해서 받은 그 상도 저렇게 야당에서 물어뜯는데 지금 이렇게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여러 지금 의혹 범죄 의혹이라는 거 실제 본인도 갔다 왔는데도 이렇게 나다니는 게 어떻게 국민을 정말 조롱하는 거죠 이거는요. 골프 치러 다닌다는 게 정말 팩트라면 네. 언론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비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보수 언론들하고 접촉해서 같이 골프 치러 다니는 걸로 예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추후에 이제 또 그 부분이 나올 건데 네. 그래서 서로 뭐 티키타카 하니까 골프 치러 다닌 것에 침묵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 듭니다. 아마 추후에 녹취록에 공개가 되죠? 네. 자, 참. 이거 뭐 그런 거 있으면 취재를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전화를 해서 그 골프 치러 가자고 아, 네, 그런 관계인 거 예, 그 유명한 이제 우리 그 저기 보수 언론 네. 예, 세계 있죠 예. 네. 하여튼 뭐 그중에 다 작업이 들어갔다 이렇게 의심이 네. 듭니다 아,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네. 개인적으로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얘기가 네, 계속 네, 공개가 되고 네, 있어요 믿고 싶지 네. 않습니다 네.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말 사실관계를 지명도 있는 취재력 있는 언론들이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 자 골프장 네 어딘지 취재가 들어갔죠 이명준 네. 네 계속 보고 있고 뭐 제가 뭐 예약 날짜는 몰라서 그랬는데 주기차게 가서 이렇게 있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가서 이제 그 골프장 그 뭐 지형 같은 것도 좀 파악했고 예 뭐 서울의 소리에서 저 말고 한번 뻗치기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골프 치는 건 뭐 최은순 씨가 이제 그 나이 76? 77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골프 뭐 스윙하는 거 한번 찍어서 시청자들한테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뭐 아프다 그러지 않았나요? 네, 뭐 그 얘기도 할 텐데 아, 네. 자 일단은 뭐 경호 문제도 나오잖아요. 네, 녹취록에. 네, 네. 근데 사실은 뭐 경호도 안 받고 골프 치러 다닌다 약간 비판조로 진척 씨가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네. 그 대통령 경호 대사는 직계 좀비속만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건 뭐 제가 장모나 네. 뭐 김건희 가족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친척 A씨는 이제 일반인이니까 아, 당연히 경호 본 거라 생각했는데 그 저기 처가 쪽은 안 붙잖아요. 네, 네. 원래 뭐 그건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잠깐 경호는, 이제 네. 경호는 딱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까지 네. 아, 미혼 자녀. 그렇죠. 네, 네, 네. 기혼자는 안 되고 기혼자는 상관없어요. 아. 네. 딱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경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에 나와 있듯이 최은순이 침해 사유로 맞아요. 저 제 기억에도 네 병보석까지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골프를 치러 다닌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네요, 소장님. 뭐
골프를 치면 뭐 좀 이렇게 빨리 나으시나? 본인이 체질상? 치매 걸린 분들이 골프를 치지 말라.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좀 상황이 위중해서 병모석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추측한데. 네. 그러면 그렇게 나간다는 거. 또 골프도 굉장히 또 연로하신 분들이 치기 어려운 운동인데 친다는 건 좀 비판받아 마땅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반 수감자 같은 경우는요. 병보석으로 나오는 게 웬만한 일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정말 이렇게 급격하게 만약에 출산을 해야 되는데 막 이게 자연분만이 안 된 상태라든가 아니면 정말 무슨 암 수술해야 되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병보석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왔는데 어디 병원에 계신 게 아니라 골프장에 계시는구나. 제가 김건희 씨하고 통화했을 때 시기였는데 네. 보석 그 사유가 치매라는 거야.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김건희 씨하고 통화합니다. 네. 그래서 누님 그 어머니 그 저기 치매에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그래요. 우리 집안에 치매 걸린 사람 없는데 누가 그래? 오히려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이게 그게 그쪽에 그 당시에 그 이상준 변호사, 네네. 그 김건희 그 쪽 변호사 있죠. 변호사 있었잖아. 이상준인지 이름 기억. 예, 자세히 기억나진 않은데 그쪽에서 그냥 치매로 이게 늘지 않았을까? 아니 그렇게 늘 수는 있어요. 변호사 네. 측은 어떻게든 뭐 비밀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검찰 쪽이나 재판부 쪽에서 네.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뭔가 조작이 없는지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치매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작이 있거나 치매가 아닌데도 치매로 병보석을 신청했더라면 거부 사유가 충분히 될 텐데 그거는. 그렇죠. 혹시나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고 특혜가 있었으면 이건 전부 다 조사해서 예.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진짜 아파서 실제로 신청해도 못 받은 수감자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예. 정겸심 네. 교수 보면 네. 형 집행정지 받으려고 그렇게 몇 번이나 욕을 했는데도 네. 겨우 그것도 두 달 정도밖에 형 집행정지가 안 됐어요. 두 달 동안 척추 수술을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활치료를 못 해가지고 네. 다시 국지소에 들어가셨죠. 예. 병이 더 악화되셨어. 그래서 올해 초에 다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검찰이. 근데 정말 선택적 법집행을 하는 자들이죠. 맞습니다. 아니, 치매에 걸리면 완치병인가요? 치매 완치 안 돼요. 완치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치매에 걸렸는데 멈추기만 골프, 하지. 네. 골프 치고 다닌다? 그러니까. 아, 완치되는 병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치매가. 치매는 잠시 멈췄고 그렇죠. 멈추거나 조금씩 진행이 좀 천천히 되거나 네, 이거지 네. 완치라는 게 없습니다. 네. 되돌리기 뇌가 상한 건데 어떻게 완치가 그러니까 돼요? 이거 그 치매 이거는 가짜인 것 같아요. 그때 병보석 할 때 이건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빼내려는 수단으로 한 것 같고 지금 뭐 골프 잘 치고 다닙니다. 예. 저도 그 장고 증명서 유조건으로 의정부 지법에서 네. 최원순이 재판을 받을 때 재판 방청을 했었어요. 네. 그때 같이 이제 공범으로 그 재판장에 섰던 안모모 씨라고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네가 뭐 다 했잖아 하면서 막 이상한 막 욕을 막 하는 거야 재판장에서. 아, 재판장에서요? 어, 진짜요? 아주 또렷하고 냉철하게. 그 거동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뭐 건강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네. 정신도 맑은 것 같아. 그랬는데 그 이후에 네. 치매로 병보석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방송에서 그때 얘기를 했어요. 뭔가 음모가 있다. 배우 세력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아픈 거면 그 몸이 아픈 거를 어디 병원 진단으로 진단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뭐 허리가 아프다던가 어디 아프다던가. 그게 몸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치매는 사실상 이거를 막 정밀 검사하지 않고서는 어렵죠. 힘들고 어려우니 그걸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네. 자괴감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녹취록을 볼 텐데요. 이것도 이제 골프에 관한 겁니다. 이제는 김건희 오빠가 네. 나와요. 네. 김진우죠. 네. 누구누구에게 골프를 같이 치자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 대상을 향해서 김건희 오빠가 골프를 치자고 하는 게 정말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일단 녹취록을 들어보고 네. 이해가겠습니다. 진우. 네, 그 저한테 한번 골프 치자고 왔었는데 나는 나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골프 치러 가는 분이랑 안 가거든요. 근데 녹취록 내용 보면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네. 보수 언론 그것도 유명 보수 언론 기자에게 골프 치자고 먼저 얘기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김진우가 그럴 자격이 되나요? 너무 나대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근데 혹시 뭐 두 분이 원래 친한 관계거나 뭐 옛날부터 알았던 관계나 혹시 뭐 그런 관계는 아닌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김진우 씨가 그 기자한테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방적으로? 예, 모르는 관계입니다. 아, 모르는 관계예요? 네. 아니 근데 어쨌든 대통령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이 언론사와
뭐 이렇게 취재로 뭐 통화를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원래 가족들은 전화 잘 안 받거든요. 공식 라인으로만 우리는 원래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겠죠. 네. 근데 기자랑 막 골프 치러 다니고 뭐 해? 그러니까 일단 저는요 이 오빠는 모르겠어요. 이 오빠는 뭐 이렇게 돋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뭔가 뭐 동생 도와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 기자가 더 문제 같은데요? 어떻게 이 취재 윤리라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기자가 그 대통령 가족과 아무런 그 막 골프 치고 뭐 하고 뭐 그것도 비용은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취재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 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김정숙 여사의 만약에 뭐 형제나 자매가 있었다고 해봐요. 그 사람이 막 어디 기자한테 전화해서 골프 치자 뭐 하자 하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치. 난 사정없이 뜯기고 막 일면에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지금 조용하죠? 나는 이 기자가 더 웃긴데요? 통화했던 그 기자는 저한테 이게 저하고 가끔 통화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 했고 그래? 그래서 다른 채널로 저거 지금 한기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한테 지금 여러 기자들한테 골프 치러 가자는 제안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게 보수 언론에서도 유심히 김진우를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는 대통령 이건 민정수석실 보통 대통령 가족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네, 관리하죠. 공직기강 비서실, 민정수석실 이런 데 대통령 가족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대통령 가족이 무분별하게 기자를 만나서 골프 치고 뭘 하고 다닌다? 이거는 조사받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대통령실도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비호에 너무 나대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런 의심도 들어요. 아니, 그 정도 만약에 제하고 통화했던 기자도 그런 얘기 들었으면 또 다른 기자들도 이게 전화해서 골프 치러 가자고 얘기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기관 비서실이 알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언론들하고 골프를 친다? 말이 안 돼. 전화 한 통화해도 이거는 대서특별대리인데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게 기자와 대통령 가족이 직접 다이렉트 통화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진짜로. 친분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뭐 골프 얘기 자체가 김건희 가족과 언론 간의 대형 스캔들로 번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와, 그 기자 이름 못 밝히죠, 이명수 기자. 아이고, 그거는, 예. 예. 뭐, 저희는 그냥 또 기자와 만나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도 골프 치러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보수 언론들의 예. 그 나름대로 관점이 김진우나 김건희 가족 쪽에 대해서 약간 뭔가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요? 아니, 솔직히 우리 소리. 저도 이렇게 취재하는데 보수 언론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취재력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정보력도 많고. 예, 정보력도 있고 예, 인프라가 돼 있잖아요. 보도만 할 뿐이지 다 보고 있죠. 다 보고 있죠. 예, 김진우가 뭐 하고 그 남동생이 뭐 하고 미국가 있는 그 첫째 김지영 씨가 뭐 하고 다 알죠. 예, 보도만 할 뿐이지. 근데 어떻게 계속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또 어느 시점 가서 그 보수 언론들에서 차곡차곡 쌓아놔가지고 예전에 이제 박근혜 때처럼 이제 조선일보가 나중에 이제 최순실 만난 거 터뜨렸듯이 그 터뜨릴 수도 있다. 네. 뭐 언론에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가진 언론의 횡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검찰을 보통 비판할 때 기소권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하는데 일단 기소권 독점을 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소를 내가 이런 쭉 범죄 중에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이제 검찰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기소권 독점이? 그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언론도 내가 여러 가지 취재를 하고 정보를 알고 있어. 그럼 내 사안에 따라 이거는 보도하고 안 하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의 기소권과 이 언론의 보도하는 그 권력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딱 듭니다. 바로. 네네네. 네. 근데 그 언론이 거대 권력이 돼서 지금 정치 권력과 함께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얘들 뭔가 큰 건을 터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들에서 본인들 솔직히 밝힐 필요가 있는데 국민들 눈과 귀를 다 막고 있어 언론들이. 네. 그리고 보도해야 될 내용들은 보도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미담 기사만 계속 쭉쭉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가 열받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자, 하여튼 뭐 이 보수 언론들 박쥐 같은 자들이에요. 네. 지금은 윤석열이 김건희가 권력이 있으니까 그때 충성 맹세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네. 바로 바닥까지 끌어내릴 자들이 또 이런 자들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공개될 내용은 어느 매체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이 녹취록 딱 들으면 또 헐! 너무하네.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이 올 겁니다. 자, 녹취록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공사비로는 많이 땡기는 것 같아요. 공사비? 그 얘기는
여기저기서 뭐 어찌됐건 접대 받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접대 받고. 걔는 걔보다 진우가 다 하는 거니까 군 단위로 만난다더라고. 군인들 만난다는. 군. 군 단위로.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아니라 쪼개서 시간을 만난다고. 사람들을. 엄청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그 전화가 많아. 그걸 하나 봐. 군 단위로 만난다. 뭐 100번 양보해서 골프 치러 다니는 것까지 어떻게든 뭐 마음 한 구석에 마음을 끌어올려서 조금 양보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국정농단급 비리로 번질 수도 있겠네요, 부장님. 범죄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지. 아니, 아니 대통령 가족이 더 자중해야 되고 오히려 누가 만나자고 하면 더 조심해야 되는데 분단위로 만난다고? 그것도 심지어 건설업자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업자 하면 딱 우리가 이미지가 뭐죠? 그냥 뭔가 뒷돈은 있겠구나. 뭔가 이권이 있겠구나. 뭔가 시행하면서 뭔가 또 엄청난 돈을 예, 받겠구나. 백마진 또 말. 예,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보통은 예.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근데 대통령의 가족이 분단위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 이 만남 자체로도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만남 자체로도 부적절한 일인 거죠. 업자들 예전에 분단위로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분단위로 이제 업자들 만나고 접대까지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 야, 그러니까 왜냐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거 지금 조사해야 돼요. 국정조사감입니다 이거. 아 그래요? 네. 특검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아니 그렇죠. 이게 사실 권력 대통령 가족이 공사업체 만나서 분단위로 만났다는데 이거 조사 안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건 임기초잖아요. 임기초. 대통령 임기초에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그 이상한 인테리어 업자 뭐 얘기도 나왔었고 네. 그러니까 수상한 점들 있었는데 이게 연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쭉 조사해. 사실 그때 조사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뭔가 임기초니까 그냥 사람들이 스리슬쩍 지나가 준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게 나온다? 오빠가 이것도 이러고 있다? 아, 이거는 저는 이게 나는 지금 말이 안 돼. 상상이 안 되는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생각해요. 네. 김진우가 이런 거 이제 관공공사나 이거 입국 같은데 네.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추후에도 더 취재해서 또 보도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 그 보수 유명 언론 기자에게 골프 치자고 김진우가 전화한 게 최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네. 그것만 보더라도 김진우 뭔가 공작과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모든 검찰 권력 갖고 있어서 무죄가 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이상득 그 옛날 이명박 그렇죠. 대통령 형이죠. 불법 정치자금 수수료로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4억 5,700만 원 받았습니다. 이런 이 요구 갖고도 이랬는데 만약에 이 건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심해야죠. 오히려 이런 과거에 아픈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조심해야죠.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로 태어난 정권이라면서요. 네. 우리가 권력을 다 잡았어. 그렇지. 우리 밑에 무릎 꿇어. 돈도 다 갖다 바쳐. 그럼 너네들한테 떡국물 좀 줄게. 이런 마인드로 얘네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명수 기자. 네. 그 친척 A씨에게 김진우가 뭐 접대받고는 아니다. 뭐 공사비 네. 받았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 겁이 없는 양반들이네. 예? 아니 그 앞전 정부만 봐도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전혀 무시하고 그냥 업자들에게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이명박 정부 때도 보면 그 형이 막 설치해가지고 네. 결국에 빵에 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냥.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진우야 기다려라 너. 내가 찾는다 너. 네. 이명박 이제 빵 보낸다 이자로. 왜 이렇게 빵이 많은 거야? 네. 김건희와 김진우 둘이 동시에 빵에 갈 수도 있겠네. 예. 그죠? 이명수 기자 응원하고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분명히 그 뭐. 어머니도 있잖아요. 아, 어머니. 태연선. 그러니까. 갈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네. 네. 자,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김진우가 정말 접대를 받고 다니는지 아니면 공사비를 받고 있는지 알고 싶었잖아요. 네. 김진우한테 전화했어요. 네. 자, 녹취록 먼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네, 김진우 씨 되시나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서울의 소리 이명수예요. 네, 여보세요. 네.
김진우 씨 되세요? 네네. 전화 좀 끊지 마시고 저하고 좀 통화 좀 가능할까요? 누구세요? 저 서울의 소리 이명수입니다. 뭐 재진 게 있으니까 예, 저 이명수 저거 우리에 대해서 뭘 또 취재했지? 뭘 물어보려고 그러지? 뭐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근데 보수 언론에서 전화했어. 기분 잘 받겠죠. 아우 어디 골프장 갈까? 그렇죠. 언제 갈까? 그런 분위기죠. 기자님 어디 오늘 식사 어디로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김진우가 이명수 기자한테 골프 한번 치시죠 이렇게 전화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저는 안 피한다니까요. 안 피해요? 네, 무조건 만나. 치고 오십시오. 만난다. 아 그리고 골프 한 번도 안 쳐봤어. 안 쳐봤어. 예, 네, 안 쳐봤는데 밥은 먹자고 할 수 있겠지 내가. 밥 먹자. 네. 일단 만나고 먹는 거다. 그렇죠. 네, 만나.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일단 관계를 맺어놓고 겉으로는 좋은 척 하다가 김건희 만날 때처럼 네. 또 놓기로 따놓고 나중에 또 한 방에 터뜨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런 거는 미리 지금 방송에 얘기하지 마세요. 쟤들이 뭐 만나지 않으니까 이미 한번 당했는데 뭐 또 당했어요? 내가 임 소장님 내가 3개월 네. 빠르면 3개월 네. 늦어도 6개월 안에 내가 김진우 만난다. 아. 만나 찍어서 내가 올게. 이야 네. 기대하겠습니다. 얘가 이 친구가 베레스 가열어져 있던 친구야. 네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얘가 다 하고 있어. 김건희가 못하니까 오빠 시켜서 관공공사나 그런 거 입공기획 같은 거 하지 않을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저 예전에 어디 보도에서 봤나? 기억에 지금 가물가물한데 오래돼서 그 당시에 이제 코바나 콘텐츠의 등기부 내역을 한번 이렇게 뜯으면 볼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대표이사가 계속 바뀐데 마지막에 최종이 이 김진우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대표가 네. 예, 예, 예. 뭐 그런 그렇죠. 얘기도 있었어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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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어디 공개 자료로 나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 보면 제가 지금 언론사 중에 최초로 지금 이제 김진우 씨 얼굴 최초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죠. 그렇죠. 처음 봤어. 네. 네. 저 김진우 씨 저 얼굴이 최은순 씨 아니 최은 아니죠. 김건희 씨 옛날 그 성형하기 전에 얼굴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좀 뼈대하고 그런 얼굴. 그렇죠. 왜냐하면 이 친척 A 씨가 그랬거든요. 네. 이제 그 사형제잖아요. 네. 사형제니까 첫째하고 막내하고 닮았고 김진우하고 이게 그 저기 김건희가 닮았다. 예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한 게 있거든요. 아, 오빠 얼굴을 공개했는데 네. 이 오빠가 예전에 김건희 성형하기 전에 얼굴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된다. 입술이 두툼하고. 네. 김건희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멘트를 들으면? 좋아할까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죠. 기분 나빠할까요? 네. 자기는 뭐 여러 가지 고친다고 고쳤는데 네. 그 우리는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굉장히 불쾌하겠죠. 김진우 씨한테 뭐 피해 본 분들이 있으면 저 서울의 소리로 좀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피해 본 분들? 예, 피해 본 분들이거나 이 친구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 알고 있는 분들. 과거도 괜찮아요. 네. 현재가 아니더라도. 예. 뭐든 좋으니까 이제 김진우, 베일에 가려져 있던 김진우에서 알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방송 끝날 때 제보 메일이 나갈 거니까 그쪽으로 꼭 이제 귀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진실은 주머니 속에 있는 가시처럼 언젠간 튀어나옵니다. 오빠 얘기를 지금까지 했잖아요. 네. 이제 드디어 또 마침내 네. 김건희 남동생이 나옵니다. 녹취록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영신이 누나 그 막내 동생 말레이시아에서 언제 들어와? 들어왔나? 아직 안 왔지. 아 누나 통화해요? 요즘도? 아 그냥 뭐 말레이시아 있는데 내가 굳이. 내가 너무 웃기잖아. 여태까지 전화 안 하다가 뭐 됐다고 내가 뭐 언제 들어오니 막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만나야지 뭐 만나는 거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걔네가 이제 만난다 그러면 뭐 이제 얘기가 오지. 야 오지 마라 오늘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도 오면 같이 볼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눈꽃이서 못 봐줄 거다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 돼? 아니 너무 목에 빳빳하게 힘이 들어가가지고 눈꼬리 쉴 거라는 거야. 아 그런 의미로?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무슨 홍성대 원군이나 홍성대 원군 말하더라고. 그래서 막 웃겨가지고 너무 웃겼다 그러더라고. 그 같이 아는 우리 지인도 되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형 뭐 내가 어디 뭐 국토부에 자리 하나 줘 막 이랬더니 나도 돈 많다 셀 수 없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밥벌이는 그랬다는 거야. 명신 누나 남은 동생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5년 후에나 보겠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짜증나가지고. 김건희 오빠 이어서 김건희 남동생까지 뭐 돋보이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김건희
남동생을 친척 A씨가 흥성대원군에 비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흥성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보면 당파 초월해서 인재를 등용했다는 이제 뭐 긍정적인 면도 뭐 있지만은 세국 정치, 그다음 세도 정치로 아들 고종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권력 노름에 치중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굳이 이분한테까지 비교합니까? 저는 저분이 너무 철딱선이 없고 저러다가 이제 한방 갈 것 같은데요. 네. 이명수 기자 어떻게 보세요? 뭐, 한방 갈 것 같아요. 뭐 저렇게 못 빳빳한 사람들은 내가 오래가는 못 봤습니다. 저는. 그렇죠. 네. 네. 그 윤석열이가 그 뭐 어부지리로 대통령 됐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김건희 하고 가족들이 대통령 노름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윤석열이 아바타로 앞장세워가지고 진짜 권력자 행사는 김건희와 가족들이 하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보고 아바타다 아바타 대통령이다 뭐 권력설 2위다 3위다 아니면 권력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막 있어요. 그러면 그 권력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뭐 김건희에 있다라는 얘기 있는데 또 김건희 배후에 누가 있느냐 그 따져보면 또 김건희 가족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계속 녹취록이 공개됩니다, 소장님. 아무리 농담이더라도요, 오히려 그런 농담은 이렇게 아무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오히려 실제로 대통령 뭐 배우자의 가족이면요, 그런 말에 오히려 오해될까봐 더 신중해야 되는 게 원래는 인지상정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생각해, 어디죠? 그러니까 진짜 수준 낮고 철이 없어. 내가 보니까. 100번 양보해서 또 양보할게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대선 기간 중에 자기 좀 으스대려고 아 우리 매형이 뭐 대선 후보였어 니네들 뭐 나중에 도와주면 이 자리 저 자리 할막 줄게 이런 호세는 부를 수 있죠. 아니,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네, 네. 그런데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호세를 부린 것에 대해서 미안해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는 자중해야 돼 조용히 있을게 나중에 뭐 대통령 끝나고 나서 내가 너희들 밥 한 끼 살게. 그때 미안한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가족이라면. 그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냥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잘 이수한 사람들의 갖고 있는 마음드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역사를 봤을 때 대통령 관련의 그 친인척이 있었던 그 불행한 과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2023년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동안의 이런 과거를 살펴봤을 때 몸조심을 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정수석실을 왜 없앴나는 저는 이제 알겠네요.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거 관리하라고 하는 데거든요. 맞아요. 없앴잖아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무슨 자리를 준다는 얘기가 함부로 나옵니까, 여기서? 실제로 줬는지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로. 말만 한 게 아니라. 김건희 동생 김진환, 이명수 기자가 또 깊게 취재를 했죠. 네. 김진환 씨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서 이제 골프 연장을 그 운영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거기서 이제, 이제 말아먹고, 주에 이제 말레이시아로 결혼했어요. 결혼해 아이들 데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이민 갔다가 작년에 그 김진환 생일 때 맞춰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잠깐 들어왔다. 그래서 생일날에 김건희 윤석열 생일 잔치에 이제 참가했다. 네, 그 얘기도 있습니다. 아, 거기까지 취재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녹취록에는 공개 안 됐지만 그 김진환은 우리 매형이나 알아서 챙겨줄 거야. 기대를 엄청 그 친구들 그 모임 장소에서 그랬던 얘기를 또 하고 그래 다니고 있답니다. 진짜. 천방지축 그냥 그 나이는 한 50이 넘은 것 같은데 네네네. 예, 그렇게 하고 행실하고 다니더라고. 아 진짜. 가족들이 하나같이 사방팔바 앞뒤 구분을 못 합니다. 예, 진짜. 예. 아니 다 큰 어른이 무슨 매형 챙김 받으려고 합니까? 네. 그리고 아니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렇지. 뭐 가족 자체가 부끄러운 국민들 더 잘 압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에게 국정을 맡겼는데 윤석열 또한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주제 제목은 민방위복에 관한 겁니다. 민방위복. 네. 녹취록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옷 같은 거 나 좀 봐봐요. 옷? 옷. 어. 건희 누나 옷 입은 거? 아니 뭐? 대통령 윤석열이 입는 것들 있잖아요. 예. 뭐 비상대책위원회 할 때 막 옷 노란색 입고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그 저기 민방위복 잠바대기 같은 거. 잠바대기 같은 거. 누나 이번에 민방위복 바꿨잖아 윤석열이 들어와서.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되게 요즘에 지금 자꾸 때리니까 가까운 친척들한테 안 줘요.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그 윤석열 옷 같은 거 뭐 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 옷 같은 거? 옷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니까. 다 예상했죠? 아니 나는 진짜 제가 네. 어쨌든 제가 청와대 있으면서 저희도 그 뭐 NSC나 이렇게 있으면은 노란색 민방위복 입거나 합니다. 우리 그렇죠. 회의할 때 그 입고 네. 가거든요. 저도 이제 지급을 받았었는데 이게 갑자기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네. 문득 네. 그러면서 갑자기 초록색 민방위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민방위 옷이 많이 남아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란색 옷도 요즘 네. 이미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냥 그 계획에 맞춰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네. 저는 갑자기 지금 초록색으로 바뀌어서 네. 이거 뭔가 있다. 네. 이거 뭔가 수상하다. 저도 그 매스컴 나올 때 그 당시에 네. 좀 느꼈습니다. 게다가 왜냐하면 이게 노란색의 의미는 알람의 의미예요. 긴급한 일이 발생했다. 예. 눈에 잘 띄는 옷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방위 옷이 노란색인데 느닷없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의심해서 심지어 얘기도 한 적 있어요. 주변한테 저거 분명히 뒤에 뭐가 있건 있을 것 같다라고 네. 했는데 이 녹취를 하면은 나의 추측이 맞았던 거잖아. 그렇죠. 그 당시 민방위 바뀌었을 때 다 의아했습니다. 의아했죠. 뭐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연성이 없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누구 또 밀어주려고 네. 민방위 바뀐 게 아니냐 그런 의심들을 다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또 과거를 돌아보면요.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에 그 우리가 무슨 부처마다 부처 고유의 심벌들이 있습니다. 뭐 문체부는 뭐 이런 뭐 호랑이 예를 들면 기재부는 무슨 뭐 복주머니 뭐 그게 맞진 않지만 이렇게 다 각자의 고유의 그런 심벌이 있는데 갑자기 그 최순실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최순실이 그걸 다 오방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스며듯이 알게 모르게. 아니 이거는 솔직히 민방위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노란색이었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꾼 적이 없었어요 바꾼 적이 없어 우리 민방위복 생각하면 공무원들 맨날 노란 잠바 입고 나오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상징이었거든 네, 네. 왜 바꿨을까 누가 그랬죠 세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나라에 도둑이 많다고 그렇죠 네. 이거 민방위복이요 모든 전 공무원을 지급하는 건 아닌데 웬만한 공무원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럼 싹 다 바꾸면 우리 전국의 공무원 몇만 명입니까? 그렇죠. 네. 생각해보면 금액이 몇 백에서 몇천 원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몇천 원? 예, 네, 그렇죠. 이거는 엄청난 돈 단위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 손댈 줄은 잘 몰랐어. 야, 꼼꼼하네. 많이 봤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김건희 성형 얘기할 때 진짜 네. 계시가 너무 자질구레하게 성형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민방위복에 뭐 지인척들이 개입돼 있고 여기서 뭐 빨대를 꽂았다라면 네. 이것 또한 너무 자질구레하게 이들이 헤쳐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야, 자질구레한 정권인가 얘들은? 지금 보세요. 이게 민방위복 나왔을 때가 작년이잖아요. 네. 작년 임기 초때 있었던 네. 일인데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1년이 네. 지났으니까 더 이제 큰 프로젝트 같은 거 헤쳐먹지 않을까 네. 저는 굉장히 의심이 스럽습니다. 조그만 네. 거 이렇게 약간 건드려 봤더니 별 문제가 없었어.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동안의 경험들과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지금은 아무것도 좀 도둑이 나중에 뭐 큰 도둑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고름이 터집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고 5천만 명의 국민 눈 시퍼렇게 다 뜨고 있습니다. 진짜. 네. 지금은 가감하게 더 하지 않을까. 네.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 진짜 나 너무 화가 나려고 그래. 예, 제가 이렇게 좀 했으니까 더 좀 취재 좀 해주십시오. 예. 오늘 방송 주제가 김건희 가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치매 걸린 최은순. 예. 골프 치러 다니고. 오빠는 뭐 접대받고 공사비 챙긴다는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가족들의 이권 개입 의외한 내용들입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두 분 한마디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차라리 뭐 김건희 여사 개인의 뭐 이렇게 뭐 성형을 한다던가 뭐 그동안 연애를 했다던가 이런 문제는 정말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가십일 수도 있고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거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 같은 그전에는 혼자 돋보이려고 싶었기 때문에 했던 일이라면 이거는 국가 기관 자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고요.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에요. 이 얼마나 지금 나쁜 짓입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 국민들을 피눈물 날 일입니다. 정말 지금 살기 어려워서 고물가 고환율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역수지 적자 등등으로 우리 지금 청년 실업이 정말 최고치로 찍고 있는 상황에 지금 뭐 자기들만 잔치 났습니까? 그것도 국가 세금 이용해서? 본인들 권력 이용해서? 이거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명수 기자. 예. 윤석열 지지했던 그 많은 국민들이 있을 텐데요. 아,
그 김건희 그 윤석열의 처가 쪽 사람들은 뭐 애국심, 나라 사람, 나라 사랑 그런 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냥 자기네 오로지 돈. 예,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예. 내일은 대단한 김건희 8편 마지막 방송입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에 관한 얘긴데요. 이명수 기자가 대박 특종 단독 보도할 내용입니다. 기대되시죠? 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이명수 기자. 네. 임태훈 소장님.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리보다 뜻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